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융 유튜버 김지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테크를 제대로 알려주실 선생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그 재테크와 현재 카드의 마술사로 유명한 할리입니다. BC와 이제 DC가 콜라보를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저희 팬분들이 재테크를 아직 성공을 못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요? 만약에 저희 팬분들이 뭐 재테크나 이런 금융으로 성공을 하셨다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전까지 돈이 없이 활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 팬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 저희를 이제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깜깜무소식인 거 보면 아직 없다? 없다. 그래서 이번에 재테크와 금융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찾아왔기 때문에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 종류가 되게 많네요. 8가지 카드 종류를 일단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굿즈 쪽을 맡은 이제 워너브라더스 CP랑 이제 BC가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제 DC 히어로로 만든 카드입니다. 카드가 다양한 만큼 혜택도 되게 다양하겠어요? 두 개의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카드 개개인 디자인도 다르고 혜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씩 일단 카드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카드는 배트맨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카드는 진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 카드 자체를 그냥 뭐 지갑에만 들고 다녀도 이건 뭐 피규어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간지나기 때문에 지금 이 빛빛임과 지갑에만 들어가 있어도 그냥 간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배트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발급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신경 썼다고 느껴지는 게 원래 그 카드들이 끝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알죠? 다칠 수도 있고 긁힐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 신경 쓴 게 이 곡선, 이 곡선과 이 두께. 근데 선생님, 네. 원래 카드는 다 카드 지갑에 맞춰서 나오고. 아니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곡선 지갑에 상처가 안 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어느 브랜드의 지갑에 다 맞게 설계가 돼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IBK에서 직장인과 학생을 이제 위해 가지고 그냥 전 가맹점에 할인이 가능하지만 특별하게 점심, 저녁 때는 또 추가 할인 혜택까지 있는. 대부분 근데 직장인과 학생은 점심과 저녁에 카드를 긁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점, 점점, 저세, 그 사이가 점심과 저녁. 아니, 저는 보통 3-4시 이럴 때 긁어요. 그러니까 그게 점심, 저녁. 특별히 이제 직장인과 학생들 IBK. 그리고 이 IBK 두 번째 카드는, 저는 이 카드를 보자마자 전 바로 지민 씨를 생각했어요. 왜요? 김지민의 퇴근길 몰카. 그 목소리 바뀌면서 삽 들었을 때, 네네. 그게 지금 이 캐릭터의 그거랑 딱 맞거든요. 배트맨의 위엄 같은 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민 씨가 이거를 발급해서 갖고 다니면 좀 뭔가 더 위엄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준영이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요? 이거는 준영이 또 워너비가 원더우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강렬하게 또 이렇게 나왔어요. 또 특별히 이렇게 얼굴 위주로 나왔는데 또 원더우먼이기 때문에 준영이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예쁘잖아요. 마지막으로 신협 중앙의 카드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신협중앙에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포스를 맞췄어요. 주말 공휴일에 또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배트맨 카드는 진짜로 배트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광 미칠 정도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쵸, 이거는 누가 봐도 배트맨을 상징하는 그 시그니처 심볼이기도 하고. 그냥 그 핸드폰 투명 케이스, 예, 그냥 이렇게만 껴놔도 그냥 바로 이건 디자인을 살 수 있는 핸드폰 케이스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뭐 핸드폰 케이스를 사고 싶은데 못 산다? 그냥 그 핸드폰 가게에서 주는 젤리 케이스 끼시고 이거 딱 끼세요. 다음 이제 이 카드. 이거는 슈퍼맨처럼 이제 강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진환이가 이 카드를 발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진환이가 또 건강하게 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또 제일 어울리는 카드 같습니다.
카드마다 디자인과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카드가 다 예뻐가지고 실물, 완전 실물 깡패예요. 실물 깡패. 실물 카드 깡패. 그런 느낌. 줄여서 카드 깡. 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이 카드들을 발급받으실 경우에 또 이제 준비된 이벤트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 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카드를 발급하시면 DC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카드를 발급했다. 근데 대신에 선착순으로 드리긴 하는데 이거를 발급하시면 선착순으로 이 DC 슈퍼히어로의 그 손소독제, 이렇게 손소독제도 준비되어 있고 이 스티커 실까지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DC랑 워너브라더스 CP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카드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영상 시작부터 카드도 카드지만 이런 것들에 좀 눈길이 가는데 이것들은 뭐죠? 이번은 대한민국 최초로 또 DC랑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DC 캐릭터들을 준비했는데 저는 DC하면 일단 슈퍼맨, 배트맨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일단 인형들 있잖아요. 저는 보통 차를 타고 할 때 이런 좀 영웅들을 차에 놔두는 스타일이에요. 사람들도 껴들다가 슈퍼맨, 배트맨 보고 이제 부적 같은 건가요? 그렇죠. 저한테 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좀 작은 히어로들의 인형을 차에 놔두고 다니는 편입니다. 지금 제 조수석 쪽에는 사람이 못 타요. 지금 저 인형들이 안전벨트 매고 있기 때문에. 히어로들이 타고 있군요. 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교통사고가 운전하면서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보험료 할증... 아, 그 이제 인형 타기 전이어가지고. 이 보석 십자수 페인팅은 또 특별히 액자로도 가능합니다. 집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이나 거실에 이 큐빅 페인팅을 장식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DC 히어로들을 내 손으로 직접 그릴 수 있는 그림 그리기 제품이기 때문에 방에 이렇게 장식으로 둬도 진짜로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 좀 다이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DIY요. 네, 다이 아니고 DIY를 그 합친 뭐라고 Do it yourself. 사세요. 그 DIY 이렇게 한 번에 하지 않잖아요. 뭐 줄임말 같은 거. DIY라고 하죠 그냥. DIY 하십시오. 방금 건 말고도 장난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상품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지민 씨가 제일 그래도 관심이 있는 상품이지 않을까. 바로 이 레고. 저희가 이거를 직접 조립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나머지 왜 두 개 상품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상품까지 구매를 하시면 이게 세트로 또 완성이 됩니다. 귀여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또 준비했습니다. 방향제예요. 차량용 방향제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또 차에 꼽아놔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 DC와 워너브라더스 CP에서 이번 카드 발급을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그런 정성이 느껴져가지고 저도 빨리 발급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미스터 할리 선생님과 DC카드에서 새로 출시된 8종의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지금 바로 발급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